지난 방송까지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요. 운동만큼 좋은 바른 자세 시리즈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힘주며 손가락 펴기 편입니다. 일상생활에선 손으로 쥐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컴퓨터 자판 두드리기, 피아노 연주, 가위질 등 직업적으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손가락을 구부릴 때 쓰는 근육인 굴근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평소 자주 취하는 자세의 반대 동작을 해줘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볍게 주먹을 쥐었다가 손가락을 부채살처럼 쫙 펴는 밖으로 잼잼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아니라 밖으로 잼잼. 잼잼을 해보세요. 이때 포인트는 펴는 순간에 힘을 주는 겁니다. 이 동작을 수시로 하루에 20회만 해보시면 손이 차고 저린 분은 곧 효과를 느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생각날 때마다 하시면서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세요.